안녕하세요. 김윤재 기자입니다. 오늘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파주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차를 타고 군대에 무단 침입을 하다가 결국 군인총에 맞아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 현장이 궁금해가지고 이건희 기자한테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기자.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파주에서 군대 무단 침입하려다가 총에 맞은 것은 무슨 사건인가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람이 왜 무단 침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탱크를 훔치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단 침입을 했는데 결국 군인의 총에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 CCTV를 보고 싶은데 한번 공개해도 될까요? 예, 그럼 CCTV를 보고 동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오늘 오한시에 경기도 파주 훈련소에서 어떤 외국인이 군대에서 무단 침입을 하다 결국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금 현장 CCTV를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보실 것입니다. 지금 군대에 지금 무단 침입을 했고요. 지금 결국 총에 맞아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 무단 침입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무단 침입하려고 왜 군대가 탱크에 훔치려고 막 군대 무단 침입을 하려고 어떤 총에 맞으신 분의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탱크 훔치려고 카톡에다가 막 탱크 훔친다, 오늘 군대에 무조건 무단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김동민 기자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이제 군대 무단 침입이 좀 많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이지만 이제 무단 침입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 지금 군대에 무단 침입을 다시 두번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니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할 때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철 모양 이야기였습니다. 철도 뉴스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